대형 축구장 3개 넓이에 높이도 20층 빌딩, 가장 거대한 군사무기, 항공모함. 옛날에 한 형제가 다른 병과로 군입대를 했다가 같은 항공모함에 자대 배치가 됐는데 몇 달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일화도 있죠.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 앞바다로 항공모함부터 보냈잖아요. 이렇게 항모가 있으면 육상기지를 얻지 못한 곳에도 전투기를 날릴 수 있어서 넓은 제공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항모로 지리적 한계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TV 아르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고요. 미국 항모의 핵심 기술, 캐터펄트도 한번 다뤄볼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그렛입니다. 세계 열강들은 전함 위주로 전술을 구사하는 함대전을 오랜 시간 중시했거든요. 거함거포주의,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항모의 숨은 능력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이 항공모함 6척으로 밀고 들어간 진주만 공습. 얼떨결에 선빵을 맞은 미국은 주력 전함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마는데, 다행인지 마침 진주만으로 가고 있던 항공모함이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서 공습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은 항모를 중심으로 덱을 다시 짤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침 새로 뽑은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사용하는 전술을 계속 연구해오던 인물이었거든요. 항공모함을 하나의 함대가 원형으로 둘러싸는 원형진, 이걸 처음 만든 멤버도 이분이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니미츠 제독입니다. 빨리빨리 수십 척의 항모를 발주하고 밤낮 없이 전투기도 찍어내면서 천조국 클래스를 지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의 모든 태평양 해전이 항공전으로 대체되며 승패를 가르게 되었는데요. 항공모함이 1군으로 급부상하며 거함 거포의 시대는 자연스레 몰락하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항모를 계속 리뉴얼하는데요. 포레스탈급 항공모함도 이때 등장했고, 키티호크급, 엔터프라이즈급을 거쳐 무려 11만톤급의 핵 항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니미츠 제독을 기리며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니미츠 제독은 죽고 나서도 태평양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하는 제7함대가 하와이 서쪽에 배치되면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관리했기 때문이죠. This is 바로 그 항모입니다. 여기에 FA-18 슈퍼호넷이나 그라울러 같은 함재기를 7, 80대나 실을 수 있어요. 핵추진 항공모함이어서 두 개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풀로 채우면 20년 동안이나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술은 전투기를 2초 만에 띄우는 장치, 바로 캐터펄트인데요. 왜 어릴 때 팽이 장난감 쏘던 총 있잖아요. 그렇게 쏘면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항공모함 갑판에 캐터펄트를 장착하면 전투기가 이륙하는 활주로가 획기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활주로를 한 개 더 운용할 수 있는데요. 긴 활주로는 이착륙 상황에 맞게 투웨이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주로 카토바 방식이 이런 형태죠. 근데 일반 비행기는 못 띄운데? 여행 갈 때 편리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이 캐터펄트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에 최소 몇천억? 뭔데 이렇게 비싼가 싶지만, 일단 거대한 핵추진 원자로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만든 고온고압 증기로 피스톤을 밀면 전투기가 빠르게 나가는 원리거든요. 무게로 치면 최대 40톤의 힘으로 미는 건데 쿨타임도 짧아서 하루에 전투기를 200기까지 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증기는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증기가 부족할 땐 콜드캣, 너무 과할 땐 핫캣이라고 부르는데, 콜드캣일 때는 전투기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고요, 핫캣일 때는 전투기 부품이나 고정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도 너무 크고 장비 인력도 120여 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을 60년 만에 개발해냅니다. 새로운 방식에선 증기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리니어 모터가 직접 갑판의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원리거든요. 왜 예전에 트랜스포머 같은 SF 영화나 아니면 많은 게임에서 레일건이라는 무기 나오잖아요. 그 레일건과 같은 원리예요. 아까 증기식의 단점이 뭐였죠? 컨트롤도 어렵고 차지하는 공간도 컸죠? 하지만 새로운 전자기식은 사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균일한 가속이 가능하고요. 증기 배관이 없어도 되니까 공간도 작죠. 다만 무시무시한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 개발한 원자로 두 기를 장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비유하자면, 다른 애들은 무궁화호도 못 타봤는데 벌써 미국은 KTX나 SRT 만들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게 바로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아까 니미츠급 항모에선 하루에 전투기 200대를 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선 최대 270 소티가 가능하다고 해요. 항모전단 하나가 웬만한 국가보다 강력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2차 대전에서 공습을 당하고 나서 미국이 빠르게 전술을 바꾸지 못했다면 이런 강력한 항공모함이 오늘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위기는 대처하기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르마다 연합도 이런 자세는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New World 아르마다 방송이었습니다.